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 룸TV 시청자 여러분, 훈입니다. 사실 퇴근하고 와가지고 지금 자려고 하다가 봉코님이 올려준 C3 그리고 아슬레타 데스포르치 영상을 뭐 시청을 했습니다. 좀 피곤해가지고 잠자면서 깨면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싶어져가지고 영상을 찍고 보려고 했는데, 제목은 그겁니다. 나는 왜 데스포르치의 캄피나스 축구화를 신고 있는가, 가장 좋아하는가라는 이유로 한번 찍어볼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축구화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청을 좀잘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휴대폰으로 찍는 거라 이 세로로 찍어서 한번 해볼 건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보시죠. 네, 바야흐로 시간은 11시를 가까이 가고 있고, 오랜만에 집에 있는 축구화들을 다 꺼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데스포르치 캄피나스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안쪽은 이제 고질적으로 이 캄피나스 같은 제품, 이 경우에는 뒤축이 메쉬로 돼 있죠, 천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까져서 터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선을 맡겼고,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선을 맡기고 나서 핏이 더 완벽해졌습니다. 그런 신발이고, 이거는 나이키 강남에 있을 때그 직원들이 프린팅 연습하면서 샘플로 있던 거를 마지막 기념으로 이제 가지고 왔던 거고요. 그 예전에 커뮤니티에 올렸지만 아이시 제품이고, 아마 한국에 처음에 나왔던 제품일 거예요, 아이시로는. 신발 자체가 그냥 신고 다녀도 충분히 이쁜데, 혹시라도 아이시 축구화를 신은 인도에 신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 겸사겸사 가져왔던 거고, 지금 보면 이런 흔적들 때문에 강남에서 신었던 그런 기분이 나네요. 제품 자체로는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죠. 홍콩님 맨날 칭찬하는 메이드 인 재팬 모렐리아, 비노 모렐리아 2 제품이죠. 축구화는 샀던 계기가 축구화를 본커님이 사고 나서 실제로 제품 자체가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 이건 사야겠다 싶어서 샀던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메시스 초대 모델, 첫 모델이고, 이제 밴드에지 형식으로 개인적으로는 니트 타입, 그러니까 일체형 축구화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축구화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아식스 터프하고요. 아마 제가 신고 생각했던 것 중에 이제 봉코님도 구입을 했는데 샀던 이유가,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말 그대로 터프화, 축구화에서 축구화 창을 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터딩 축구화 창을 갈고 터프화 형태로 변했던 가장 초기 버전의 모델들의 그 유사한 면을 볼 수가 있어서 제품을 공코님한테 샀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에이지 모델 중에 가장 최애 모델, 오퍼스 에이지, 오퍼스 2 아마 모델일 거고요. 에이지 모델 초기 버전에는 여통이 분리돼서 나왔다가 이제 2부터 이 에이지 아웃솔에 대한 이제 첫 시도, 이게 아마 2세대 나이키 제2세대 에이지고, 여기 통이 분리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서 샀던 제품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는 왜이 캄피나스 제품을 이렇게 좋아하고 싶느냐. 아마 제가 리뷰를 2년 전에 이 제품을 처음을 시작으로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 축구화의 구입이 여기 캄피나스 모델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저의 의지나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리고 요 모델을 기점으로 제가 정확하게 느꼈던 거는, 봉커님과 저의 축구화를 신는 그거의 분명한 서로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거를 더더욱 느끼게 됐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모코님이 여기 이제 뭐지? 데스포르치 리뷰에서 말씀하셨듯이, 데스포르치가 주는 기본적인 많은 형태의 컨셉들은 신발에 대한 완벽한, 그러니까 발등 쪽에서는 완벽한 밀착감, 그리고 그 밀착감을 줌으로써
이제 또 아웃솔에 대해서는 이 견고한 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일단은 쿠셔닝이 높은 부분, 그리고 여기 중족부에 이제 나이키 말고 아디다스에선 토션이라든지 아니면 코파문디알처럼 여기 부분을 고정성을 넣어서 신발의 피로도가 적게 만드는 형태의 그 부분. 그리고 가장 제가 만족스럽게 하는 이 넓은 부분의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축구화 자체의 밀착함 플러스 견고함의 안정성을 높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화를 신어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저는 봉코니보다 그렇게 오래 하지 않겠죠, 리뷰를. 일단은 신어보면 캄피나스를 제가 그동안 축구화를 구입하면서 항상 스스로에게 불만이었던 것이 이제 핏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평발이기도 하고 면적에 대한 부분이 발에 항상 신었을 때이 부분과 이 부분이 확장되면서 발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공간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어느 축구화를 신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아마도 벙커님이 리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면적들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봉코님하고 동의했던 첫 번째 부분은 결국에는 나한테 좋은 축구화 이러면 여기 부분에 내 발을 맞는 뒤꿈치부터 포함해서 이 부분의 핏이 나한테 완벽해야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상루이스 제품을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천연가죽과 이 제가 신고 있는 캄피나스 인조피역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이 데스포르치가 추구하는 이 신발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것도, 봉코님의 발에는 그게 맞지 않지만 제 발에는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많은 축구화들 중에서 퍼펙트 핏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데스포르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하고 가장 완벽하게 맞아들기 때문에 사실 이 축구화를 선택하고 신고 나서 다른 축구화로 갈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봉커님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슬레타 이제 제품을 제가 사가지고 다시 이제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봉커님이 신고 있던 A001을 신었어서도 저한테는 완벽하게 핏한 것 자체를 제 스스로가 느끼는 것좀 부족했고, 그거 봐서는 확실히 이 축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의 조건과, 물론 축구화에서 보편적으로 축구화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그 형태에 기본적인 게 있지만, 사용자가 선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거의 방식이라는 게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이 축구화 선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봉코님의 그 리뷰를 보면서 또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면 봉코님이 좋아하는 축구화의 많은 부분은 이런 미즈노 모렐리아 같은 형태의 축구화예요. 가피가 유연하고 부드럽고 아웃솔 형태가 얇아서 발바닥에 공을 다루는 감촉에 대한 것들이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봉코님은 선호하는데, 사실 여기서 제 축구화의 픽에서 이 모렐리아는 여기 있는 뭐지? 아 그치, 오퍼스 에이지, 그 다음에는 네메시스, 그 다음이 모렐리아로 넘어가요. 지나치게 부드럽고 요 앞에 가죽 부분에 대해서 홀드를 해주는 부분에 족형이 저랑 맞지가 않아요. 여기는 얇고 여기는 지나치게 발을 눌러서 제 발에 대한 발등이나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주는 부분이 제 발하고 맞지 않다는 거 모렐리아. 근데 이 축구화 자체로는 저도 동감하는 게 매우 잘 만들었고 매우 사용하기에 좋은 기능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다시금 리뷰하면서 느끼게 만듭니다.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완벽한 핏을 멈췄기 때문에 아슬레타를 이제 사서 신어봤을 때그 아슬레타가 저한테 맞지 않았던 부분은 특히나 이발 윗등에 올라왔을 때이 부분에 대한 이혀 부분과 여기 이제 발목하는 부분이 올라와서 저한테는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사람한테는 많이는 똑같진 않겠지만 저한테 일단 그 부분과 여기가 이제 좀 압박이 밀착이 되는 부분이 더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발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제 스포를 신었을 때요 안쪽에서 스너그 핏 혹은 말하는 이제 밀착되는 느낌은 훨씬 좋고 이 캄피나스에서 만족하고 멈췄던 게 이런 이제 마지스타, 프로시모 요 제품처럼 요런 카피가 우둘투둘하고 부드럽지 않았으면 선택 안 했을 텐데 이 합성 피혁으로 만졌다 하더라도 일단은 인조 가죽에 대한 그 질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핏에서 이미 안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천연가죽에 대한 그거를 꼭 필요한 걸까라고 여기서 정말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IC 레드 색깔 이 모듈 똑같은 걸 똑같은 사이즈로 일본 락쿠텐에서 구매했다가 IC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빨간색 신발 자체가 예뻐 샀다가 그걸 이제 다시 중고로 중고나라에 팔았나? 아니면은 우리 사무에서 팔았나? 어떻게 팔아버렸을 거예요. 산 가격에 그냥 그대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이 제품에 대한 평가는 저도 대략은 비슷해요. 왜냐면 그 봉코님하고 말했던 것 중에 거의 비슷해요. 일단은 이 C3는 아니지만 C3의 초기 모델이었던 이 터프화를 신었었고 그리고 C3를 신어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C3 같은 경우는 봉코님 사이즈를 신었는데도 260인가 55였던 거 그랬는데 신발이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이 아웃솔에 대한 이 앞부분에 대한 창도 얇고 바닥에 대한 부분에 그 아웃솔의 유연함도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가죽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C3가. 봉코님이 말한 것처럼 이 C3는 이 앞부분이 그냥 스티칭으로만 돼서 전면적 그냥 이게 평평하게 내려와 있죠. 그 부분에 주는 호환성이라고 해야 되나? 보편성. 착용의 편안함들이 그냥 아무런 방해 없이 모든 사람 신을 수 있을 축구화다 편하게 저도 그 인상을 C3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이제 뭐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C3를 만약에 평가하자면 이 데스포르치비에서의 C3의 제품 아식스는 범용성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신어봤을 때 보편적인 편안함을 느끼기에는 이 데스포르치보다는 훨씬 위라는 거죠. 근데 그럼 반대로 뭐냐? 그 호환성이나 보편성이 높기 때문에 내 발에 밀착되거나 내 발을 감싸서 내 발이 좀더 핏하게 안정감을 주는 안정성의 느낌에 대해서는 이 아웃솔 부분의 견고함. 그러니까 좀더 저는 확실히 그 느끼는 게 봉코님이 저보다는 부드럽고 그런 것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아웃솔의 단단함이라든지 저 에이지를 판단해서도 그렇고 오퍼스의 스터드를 또 좋아하고 이 네메시스 스터드 에이지를 또 좋아하고 근데 네메시스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네메시스 같은 경우 스피드 프레임이라서 이 부분이 너무 얇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키 2세대 에이지보다는 훨씬 떨어지거든요. 내구성에 대한 강도가. 그래서 이 안에 좀 깔창을 이 안쪽 부분의 프레임을 좀더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제품을 좀 사용해서 그러니까 미드솔을 좀 강화함으로써 이 스터드를 좀더쓸수 있게 더 만든 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렐리아를 가장 안 써요. 이것도 아웃솔 스터드가 너무 얇기도 하고 뒤축 부분이 좀 높은 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신었을 때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저는 좀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오자면 그렇게 따지자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아웃솔의 단단함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 뒤틀림의 피로도가 적은 부분 네, 여기 중간에 이제 프레임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쿠셔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체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교할 리뷰를 들으면서 그걸 더더욱이 느꼈고 쿠셔닝이 강조가 된 거. 근데 강조가 되면 될수록 반대로 그 부분이 있죠. 유연함이 떨어지고 이 부분이 좀더 두껍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을 만지는 이 바닥에서 발을 움직여서 스텝을 밟거나 공을 터치하는 순간 그리고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공 아래로 발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 아식스 C3랑 이 지금 아시스 터프와 이런 형태의 제품이 훨씬 좋다는 거를 저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데스포르치를 계속 신고 한 핀을 쓰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 이상의 제품의 저한테 안정감, 아웃솔과 미드솔, 그리고 이 가피 윗부분에서 내 발을 잡아주는 형태의 안정감이 더 좋은 축구화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는 아슬레타를 시도했다가 이미 한번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슬레타에 대한 미련이나 호기심 같은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봉코님이 아슬레타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캄피나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데스포르치 캄피나스보다는 아슬레타가 우선순위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순위는 캄피나스, 그 다음에 C3, 마지막에 아슬레타가 될것 같네요. 그런 부분의 순위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더 밀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로 공감하는 게, 이 메시 부분에 대해서 패딩이 덜돼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로 찼을 때 공의 터치감 자체, 공을 밀어내고 공을 차내는 그 감각은, 사실은 패딩이 돼 있는 쪽, 이런 쪽이 훨씬 좀 더, 그러니까 부드럽게 느껴지고 안정감 있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 돌아와서 느끼는 부분은, 이 축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이 선호도가 결국에는 이 축구화가 보편적인 기능들 가지고 있는 디자인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축구화에 대해서의 어느 정보들이 사용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서 느끼느냐에 그 중간 부분에 대한 갭들이 있죠. 갭.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남이 채우지 못하는 그 갭. 그건 결국엔 사용자의 몫이고 그걸 선택해서 내 거와 같은 축구화를 선택해서 내가 신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 경험이 할 수밖에 없게 구매하게 만드는 게이큰 갭인데 이큰 갭은 결국 내 몫이라는 거에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느끼게 된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커님이 데스포르치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발등을 더 낮게 여분을 잡아주고 마치 축구화 같은 핏이라는 거를 지금에 되돌아서 리마인드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 축구화의 핏을 토프화 중에 가장 그 무엇이냐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토프화를 신었을 때 제가 나디다스 신고 나이키 토프화도 신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이 주는 부분들 이 토프화들, 그러니까 일본 토프화들 C3든 아식스든 그리고 아슬레타의 A001 그리고 데스포르치의 제가 지금 캄피나스들이 압도적으로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저는 상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이 일본의 새 브랜드 내에서도 서로 다른 형태의 색다른 특징의 많은 이제 유저들이 선택할 수 있게 이런 축구화를 제공해 주는 부분에서는 그게 또 축구화를 고르는 재미적인 요소가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가 살짝 길어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축구화에 대한 거는 이 캄피나스를 기점으로 봉커님하고 아예 갈라졌어요. 왜냐면은 사실 여기 있는 이제 미즈노를 제가 맨 처음에 샀겠구나. 이 네오를 처음에 봉커님이 좋다고 해서 같이 샀었고 그러나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한 모델. 그 다음에 산게 오포스 에이지려나? 오포스 에이지. 예, 저 제품 아니면 오포스 에이지 다음에 미즈노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거나 한쪽이 더 빨랐거나 합니다. 오포스 에이지에서는 가장 많이 만족을 했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아 나는 이렇게 플레이트가 내 발에 안정감을 많이 주는 형태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내 발의 압박에 이 형태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 제 발이 발등이 높지 않고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틀이 없는 이 부분에서 여기만을 조였을 때이 부분이 나에게 굉장히 편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갈렸고 네메시스를 샀을 때는 좋긴 좋았어요. 발에 이제 봉코님 표현처럼 느꼈던 게 공을 터치할 때내 발에 그 어떤 게 개입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 밴드로 쌓여져 있는 형태의 천이 내 발을 감싸고 그게 내 발과 밀착돼서 공을 찰때 오히려 다른 축구화들보다도 훨씬 섬세하게 공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네메시스 점이 그 에이지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을 했었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같이 샀던 축구화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벙커님하고 제가. 그 이후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JP 캄피나스를 이걸 어떻게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벙커님 아스레타를 샀고, 저도 터프바가 막 일본에 있는 터프바를 신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모양이 예뻐 보이고, 아, 이거 신어보고 싶을 때 하는 모델을 찾았을 때 이게 제 눈에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뒤져봤던 게 라쿠텐이고, 한국에 이걸 파는 모델이 있나 찾아봤는데, 이 데스포르치 사이트가 있었고, 배송비나 관세를 만약 해본다 해도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이 혹시나 하는 마름에 이거 한번 송세 치고 사보자 했는데, 이 축구화가 저의 일단은 최근까지 마지막 구입한, 실제적으로 제가 제 손으로 구입을 한, 돈을 주고 사이트에서 타 사이트에서 구입한 마지막 축구화이자 저의 현재는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 생각해보니, 이제 오늘 리뷰를 하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저의 종착점의 축구화는 최근에 이게 그 완성이 된것 같아요. 이 축구화에 대한 제가 원하는 부분들, 축구화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게 참 이제 새로운 축구화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일이죠. 더더욱이니 어린 친구들이 이미 축구화를 사려고 할 때는 이미 본인들이 경험해 본건 많지 않은데, 다양한 형태의 종류의 스터드와 그리고 디자인과 소재를 가진 축구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경험은 없으니 사는 건 더더욱 어려워질 테고, 그 어려워진 와중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본인한테 그리고 축구를 하는 환경에서 더 좋은 축구화가 옛날보다는 더 적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만드는 축구화들이 실제 사용자의 그 발을 고려한 편의성과 축구에 필요한 기능적인 보편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봐도 그렇긴 하죠. 거의 패션화 같은 신발이고, 지금 만져봐도 이 가피가 유연하지 않고 발을 완전히 값싼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당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당시에 머큐리어, 슈퍼플라이어, 니트로 처음 나왔던 부분, 마지타 같은 경우는 발을 편하게 해주는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은 아직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온 이제 니트 축구 같은 경우는 너무 단단해졌다라는 걸, 아니면 너무 얇게 만든다는 그런 이 간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데, 여튼 이때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런 가죽 축구화라든지 이런 밴드에이지 형태라든지 이런 인조잔디를 쓰는 에이지 형태 한 거를 다할 여력은 없고 그 경험도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제 때보다 축구화를 구입하면 선택해서 자기만의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 최근엔 더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오늘 리뷰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정리되고 스스로 느껴지는 부분은, 본코와 나는 축구화를 선택하는 취향이 매우 다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의 나는 왜 데스포르치의 캄피나스 이 터프화를 신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축구화 저희가 리뷰를 보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여러분만의 좋은 축구화를 선택해서 재밌는 축구 경기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